예쁘죠. 이 패딩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소비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포지션을 해야 하냐면 입어보시면 아실 거예요. 굉장히 약간 피부코팅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가벼운 경량 패딩입니다. 경량. 그래서 그 요즘에는 사실은 그 패딩 자체가 무게감이 있고 벌크하고 헤비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굉장히 경량 패딩입니다. 여러분들 잘 아시는 몽클레어라든가 뭐 에르노라든가 이런 모든 패딩 전문 브랜드에서 정말 초경량 패딩을 내봐요. 그러니까 초경량 패딩이라는 것은 무게감도 없고 그 다음에 그 패딩의 어떤 모호성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패딩 자체의 어떤 기본적인 생활 방지라든가 오염 방지라든가 이런 어떤 그 장점들이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멋스럽게 입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량화 패딩 같은 경우는 무게감이 가볍기 때문에 또 패딩을 입는 시즌이 또 길어져요. 그래서 초가을, 늦가을부터 초봄까지도 입을 수가 있는 굉장히 입을 수 있는 시즌이 긴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니까 겨울철 이제 그걸 딱 구입을 하고 나서 옷장에 딱 넣어놓으면 정말 자주 입을 수 있는. 그러니까 우리가 겨울이 12월 10일, 12일, 2월까지 한 4개월이 된다고 한다면 4개월이면 4, 30, 120일이잖아요. 한 30번은 입으실 거예요. 30번. 그렇게 입을 수가 있는 건 코디네이션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원피스를 제가 코디네이션을 했지만 사실은 뭐 그냥 기본적인 팬츠에다가는 패딩 같은 경우는 다 잘 어울리니까 그렇게 다양하게 이용을 하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.